자, 그리고 자 이제 드디어 이거를 좀 불합리함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커먼에다가 new에서 head.jspf 왜 jspf로 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 f는 뭐냐면 프래그먼트의 약자로 여기는 하나의 완성된 jsp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조각 조각이 들어간다. 코드 조각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사해서 헤드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에서 보시면은 어차피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JSTL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거랑 요 위에 거 헤드에서는 이거를 이제 메인 태그를 여는 걸로 하고 부터에서는 닫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핵심만 남기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잘 됐으면 컨트롤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이동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됐다. 컨트롤 시프트 F 할 때 제가 왜 두 칸 단위로 되는지 혹시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프리퍼런스에서 HTML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HTML 에디터 들어가서 요거 두 칸으로 한 거예요. 두 칸으로. 아무튼 요거를 하면은 자, 되게 좋은 게 뭐냐? 헤드에다가 제가 뭐 메뉴를 하나 추가해요. 로그인을 추가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멤버의 로그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네, 보이시나요? 둘 다 추가됐죠? 여기서 추가됐고 저기서 추가됐고 다만 문제는 뭐다? 여기가 둘 다 메인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JSP에서 통용되는 변수예요. 변수. 변수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홈 메인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요거 왜 이래?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지? 유저 홈의 메인? 유저 홈의 메인. 라인 4? 뭐지? 아, 이거 됐어. 됐어. 자, 공통 디자인, 아, 공통 상단 내용을 모으기라는 말이에요. 모아. 그러니까 각각 파일에 있던 거를 한 군데로 모은 거예요. 그럼 관리가 편해지겠죠. 한 군데만 바뀌면 전체 페이지가 다 영향 받으니까.